팥과 녹두가 싸워서 어떤 일이 생겼나요? 팥은 빨간색이고 녹두는 파란색이에요. 그런데 옛날에는 둘이 같은 색이었대요. 어떻게 다른 색이 되었는지 궁금하죠? 잘 들어보세요. 옛날에 색깔이 똑같은 팥이랑 녹두랑 한 마을에 살았어요. 비슷하게 생긴 팥과 녹두는 만나기만 하면 서로 잘났다고 싸웠어요. 어느 날 팥이 녹두에게 으스대며 말했어요. 다 그만두고 덩치만 해도 내가 너보다야 크지. 덩치가 이렇게 크니까 힘이 얼마나 센데. 이 말을 들은 녹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. 덩치만큼이면 제일인가 뭐? 난 너보다 작지만 재치가 있다고. 그래도 덩치가 제일이야. 약이 오른 팥이 말했어요. 재치가 제일이래도? 좋아. 그럼 어디 한번 힘을 겨루어 보자. 안 되겠다 싶은 팥이 옷소매를 걷어올렸어요. 어디 한번 꿰로 겨루어 보자. 녹두도 바지를 쓱쓱 걷어올렸어요. 드디어 팥과 녹두의 씨름이 시작되었어요. 둘은 엎치락 뒤치락 떼굴떼굴 구르며 싸웠어요. 얼마 후 둘 다 지쳐버렸어요. 아이고 어지러워라. 그만하자. 좋아. 무승부다. 그만하자. 팥은 자기보다 훨씬 작은 녹두와 싸운 것이 부끄러워서 온몸이 빨개졌어요. 녹두는 힘을 너무도 많이 써서 온몸이 노랗게 변해버렸답니다. 이때부터 팥과 녹두는 색깔이 달라졌대요.